우리 모두의 이 공통된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일 수 있을까?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대로 그 삶을 살아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을 구분 지어서 말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는 이 믿음과 행함이 늘 구분이 되어져 있지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과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이 행함,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우리에겐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쉬워요? 믿는다라고 말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행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라라고 행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은 뭐냐? 행함은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행위를 요청하는데 그 행위가 따라오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모양은 가지고 있고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행함을 불러오지 못하는 그 믿음, 행함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 기능을 행하지 못한다. 아무런 역사를 행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이건 도저히 따로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이 믿음과 행함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대로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로 무너지는 것이 행함에서 주로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의 삶에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삶에서 무너져버린 것이 오늘 16장의 이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만이 아니고 이 앞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16장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미 벌써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례가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가 아직까지 실천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사이에 관호를 하나 집어넣어야죠. 아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이 의미가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직 출산하지 못하였고. 자,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따라왔는데 실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실행이 되지 않는 거죠. 성취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부부가 나누는 대화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길을 떠나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례가 출산을 못하자 사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여보, 아무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가 난 것 같아.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놓으셨고 이걸 어떡하냐. 그러니 우리가 방법을 찾자. 그래서 대안을 찾는데 우리 집에 있는 여종 하가를 내가 당신에게 들여보낼 테니까 당신과 한번 동침하시오. 그래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자식을 얻읍시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여보, 믿음의 사람이 어찌 그런 말을 하오, 이래야 될 텐데 이놈이 그럴까요? 그리고 콧구멍을 벌렁벌렁하고는 하갈과 동침을 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그 행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10년이 시간이 지나자 이들이 그만 무너졌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래도 이들이 아직까지 그 아들을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6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자 이들이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자, 하나님은 못하실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이루어드리자 라고 했다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성도님, 지금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달에도 아니요, 다음 달에도 또 기다렸는데 이번 달도 아니요, 매달 매달 내 몸이 아니라 아니다 아니다를 확인시켜 줍니다.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런 1년의 시간이 모여서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이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그 삶이 믿음과는 전혀 조화를 이루어지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자 이들이 삶을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무너져버린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못하시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자, 그러니 이들의 생각은 이런 거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분.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는 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대안을 찾았고, 그래서 사례는 기꺼이 자기의 침상을 하갈에게 내어주는, 이게 사례 편에서는 굉장히 진지한 거죠. 희생입니다. 양보입니다. 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하갈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사례와 아브라함은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는 희생을 하더라도 대안을 찾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쏟아붓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살아갈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열심으로 산다는 것으로 다 대체가 되어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사는 것으로 다덮어버립니다. 그것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에 의한 행함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결과가 오고 만 거죠. 사례는 손해를 봤습니다. 사례는 양보했습니다. 사례는 자기가 희생을 했습니다. 이들은 열심을 다해서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가 주어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내 열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열정을 불태우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이 온전한 신앙, 이건 도대체 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각을 전혀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온전한 신앙,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함은 뭐냐? 내가 무언가를 막 해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행위는 내가 열정을 쏟아붓고 내가 열심을 갖다 퍼부어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그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위 이전에, 나의 계획 이전에, 나의 움직임 이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 기다림이 바로 신앙이라고 가르쳐요.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례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대안을 찾고 내가 헐떡거리며 내가 수고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의 85세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99세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100세의 나이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21장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100세가 그때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가를 통하여서 생명을 탄생시키자 라고 했던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인의 그 행함은 뭐냐? 내가 무언가를 멋지고 찬란하게 막 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함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 열심보다, 내 열정보다, 내 판단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때를 우선하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인간의 열심이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으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더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성질대로 믿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믿어버려. 하나님의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해버리자. 그냥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거. 기가 막혀요. 저는 배우기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임신하고 자녀를 낳는데 열 달이 걸린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세상에, 결혼한 지 넉 달 만에 애를 낳아. 얼마나 빨리 낳아버리는지 기술도 좋아요. 때를 기다릴 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막 다리를 만들 때도 다른 나라에서는 10년씩 만드는 걸 우리는 한 2, 3년이면 막 대교를 만들어버립니다. 거창하게 대교 만들었다고 하고. 그래,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서 다리 하나가 뭐 100년 됐다고 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 앞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 다리가 100년 됐다고 막 하는데 우리는 완전 만들고 10년이면 부서지고 20년이면 깨버리고.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의 이 습성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녹아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다림은 신앙이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질러 여러분의 열심히 있음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어떤 그 열정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에 의한 이 행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생각입니까? 사례 생각입니까? 사례 생각이지. 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 생각입니까? 사례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 하가를 통하여서 내 여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을까 하노라. 이게 답인 것 같다. 이것이 옳은 방법인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는 것이 나를 통하여 준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저 하가를 통하여 주는 걸 것 같아. 이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앞질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졌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의 삶에서 그는 실패해버리고 마는 거죠. 신앙인이 아니고 불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 자식에 너무 집착을 한 겁니다.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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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에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자기 생각으로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 이놈을 그냥 이놈이 보니까 영리하고 요게 똘망똘망하고 요래요. 요게 아주 믿음직해요. 그냥 엘리에셀을 하나님이 준다고 한 그 아들로 합시다. 그냥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애굽 여자 하갈이 보니 이 종이요 자기의 자유가 없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런데다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그 여자의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애굽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시바지로 하면 되겠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질러 버려. 우리가 이런 데 속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안 기다리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때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데는 이런 속을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례에게도 보면 기가 막힌 하갈이라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는데 그에게 한 여종이 있어서 애굽 사람
하갈이었다. 지금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출산하지 못했으면 하지 못했다는데 애굽 여자가 있었다. 기가 막힌 도구, 수단이 있었다는 거죠. 저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와 있었겠냐, 종으로. 이때 쓰라고 하나님이 종으로 우리 집에 준 거 아니겠냐. 기가 막힌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룻밤 동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생명을 하나 얻기 위해서 남편의 침방으로 보낼 때는 그냥 오늘 하룻밤 동침을 하라는 거지, 나는 그냥 내 권리를 포기할 테니까 하갈하고 사세요, 나는 먼저 친정에 가 있다가 몇 달이고 이따 올 테니까 그때까지 둘이 잘해보시오,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동침을 했는데 성공합니다. 4절 말씀을 봐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봐라, 내 생각이 맞지? 한 방에 해결해버리는데 우리는 왜 10년이라는 세월을 헛짓을 하고 기다렸냐? 내 생각이 맞지? 내 판단이 맞지? 내가 기가 막힌 답을 찾아냈지? 우린 여기서 보통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런 환경과 수단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인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자기 생각을 막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이 생각 내가 생각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 냈다, 바보처럼 10년이라는 세월을 너희는 해결 못했지, 내가 한 방에 하갈이라는 이 여자를 통해 해결하지 않았느냐, 이때 사람들은 아주 기고만장해지고 막 그런 거죠. 이것 가지고 논문을 막 쓰고, 이것 가지고 명함에 막 굵게 박아놓고, 이것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돈으로 커피를 사줘가면서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을 막 하죠. 이런 일들이 구약의 대표적으로 요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가 너무 타락하고 방종하다, 그러니 너가 좀 가서 저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외쳐라, 그래서 저들이 좀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 니느웨라는 이 민족이 자기들의 원수였거든. 그러니 저들이 망해서 없어져 버리기를 바라지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자,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도망가자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배를 타러 가요. 근데 오늘 성경이 기가 막힌 묘사를 해두었어요.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 당시 요즘처럼 뭐 30분 간격으로 1시간 간격으로 배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짧게는 45일부터 길게는 60일까지 한 달에서 두 달이나 되는 그 시점에 이 한 번씩 이 욥바에서 다시스로 배가 움직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려고 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뿡뿡 하고 고동을 울리면서 타라고 있는 거예요. 표를 달라니까 좌석이 있네. 또 즉석으로 가서 예매를 했는데도, 예약도 안 했는데도 그 자리가 있네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했겠죠. 우리가 여기서 속아 넘어갑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그리고 마침 욥바로 가는 배가 있다는 이 수단,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이 옳았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서 끝나던가요? 아니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지움을 당합니다.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나 하나님 믿는다.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 놈이 이따위 이 짓을 하냐? 그래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나야 되는. 어떤 분들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났다는 이런 걸 전부 그냥 꾸며낸 이야기처럼 생각하는데 그 무식해서 그럽니다. 그런 고기가 어디냐?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만 잘 봐도 나옵니다. 요즘 뭐 낚시하는 프로도 있더만 그런 프로만 잘 봐도 사람을 집어삼키고 사람이 그 속에서 헤입지 않을 만한 그런 이 내장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래들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자, 아브라함과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풀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공경하였더라. 그래야 일이 되는데 멸시하였더라. 사라는 이르라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침실로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자기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나온 10년이 더 나았지. 여러분 이 하갈이, 그런데 하갈이 배가 불러옵니다. 그 배를 썩 밀어내고 자꾸 사례를 찾아옵니다. 너는 못해봤잖아, 너는 못해봤잖아, 자꾸 그럽니다. 이게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을 갖는, 그러니까 사례의 생각이 사례를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사례에게 고통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5절을 보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게 이제 글로 써놓으니까 이렇지 부부간의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네 때문이다. 등신 같은 놈, 네 때문에. 따져보면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동침을 하니 애를 낳아요? 그러면 사례하고 못 낳았어. 누구 탓이요? 여자들이 대답해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동침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동침하라고 말했어요. 누구 잘못이요? 남자들 이야기해봐요. 누구 잘못이요? 부부관계에 이상이 생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할 끼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디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가 미친 짓을 해놓고 하나님이 다 안다. 집사님 집에 일어나는 소리 안 갔습니까? 그래놓고도 하나님이 알 끼다, 하나님이 알 끼다. 권오찬 목사님, 그런데 그뿐 아니에요.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씨를 받아 지금 하갈의 복중에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당신 마음대로 해보라. 네 종아이가 하갈이 하갈을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인간이 못할 짓을 하는 겁니다. 배불러 임신한 그 여자를 학대했다. 그랬더니 덜 읽었다니까. 그랬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인간이 못할 짓을 한 거죠. 인간이 못할 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복중에 있는 아이도 얻지 못하게 되고 집에서 부려먹던 여종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손해의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 아이를 얻고 싶어 하갈을 남편에게 동침하라고 밀어넣었는데 그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그 아이를 임신한 자기 집의 종까지 그 집을 뛰쳐나가게 만들어서 결과는 실패입니다. 손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믿음으로 행한다 라고 하는 이 행함의 의미는 뭐냐? 내가 무언가를 거창하게 해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스펙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나를 어떻게 다듬고 나를 사람 앞에 내세우기 위해 우리는 열심을 쏟아붓는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은, 그 행함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라는 거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자기 부인 아니에요. 자기 부인.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믿음은 자기 부인 아니요 하니까 한섭 한 분이 도저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와이프 말고 내가 그랬어요. 자기 부인을 이렇게 쳐다보길래,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는 당연히 자기 생각에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 행함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게 우리가 행해야 될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런 실수를, 이런 잘못을 저지른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10년이나 지났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답이 없다, 그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지금 85세 때 답이 없다,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그것은 실천 불가능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럼 몇 년 뒤입니까? 14년인가? 99세, 85세에 답이 없다고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99세가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99세에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99세라는 이 표현과 나는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 대비를 느끼실 수 있겠죠. 너는 85세 때에도 답이 없다,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지. 넌 내 방법을 몰라서 그래. 내가 일한다는 걸 넌 몰라서 그래. 야, 95세 때인데도 똑똑히 들어라. 나는 전능해. 95세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기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어찌 출산하리요?
끊임없이 이런 답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 성경에 성경을 읽으실 때 쑥 읽고 지나가지 말고 이런 표현을 주목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누구의 아들을? 네 아들을 사라가 낳는다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방법이 없지만 나는 답이 있다니까. 나는 전능하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너희들에게 나는 되게 할 수 있다니까. 이 말씀을 할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이 어땠느냐? 18장 11절을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과거 성경에는 경수가 끊어졌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생산 능력이 아무런 답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방법이 없다,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죠. 내가 기한이 이를 때 다시 돌아와 네게 아들을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직 안 됐을 뿐인데. 그러니까 네 생각을 포기해야 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게는 방법이 있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2019년은 제가 저희 교회를 지금 목회한 지 25년째입니다. 25년 세월 이 교회를 섬기면서 끊임없이 제 속에 확인하고 기억하고 되새겼던 표현 하나가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내가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고 계산을 놓아보면 답이 없어 보이고. 25년 전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 이 교회 1년 예산이 1억 8천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예산이 40억을 넘었어요. 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없고 이렇게 저렇게 다 뒤집어 봐도 도무지 방법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계속 격려하고 도전하는 말씀은 네게는 답이 없지만, 네게는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내게는 방법이 있다.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신약의 이 말씀이 기억나는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가정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그 방법을 기대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기분 나빴겠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노년의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낳을 수 없는 방법이 없었는데 낳았다는 말이죠. 어떻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을 하고.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죠. 내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넌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면서 살아. 너 지금 뭐하냐? 난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장 6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 저는 이 말씀을 참 다양한 각도에서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 지난번 사례가 웃을 때는 비웃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장막 속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준다고 그랬더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대화를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데 우리 집 사람은 거식이 됐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생리가 끊어졌다. 우리 집 사람은 벌써 거식이 됐어요. 하나님이 거식이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면 다 되는 거야. 이걸 텐트 밖에서 사례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싹 들었어요. 듣고는 사례가 막 웃었어요.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른다. 뭘 대화할 가치가 있는 걸 대화해야 되지. 그 시기였는데 뭘 그 시기한다고. 이 사례가 지금 텐트 밖에서 막 웃었어요. 그랬던 사례가 이삭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 막 기쁨에 찬 웃음이기도 하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을 거예요. 야 진짜 주네 이거. 어? 나는 이를 부를 때 이 배에 지방이 많이 찼는 줄 알았는데 이 속에 이삭이 들어있었네 이거.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코믹하게 만들어 본다면. 에? 사람들이 웃을 일이다, 사람들이 웃을 일이다,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2019년 이 한 해 동안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만사형통해서 송구영신예배 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 내가 이렇게 부자 됐다고 사람들이 웃을 일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면.